완전 신기해. 미안해. 그렇게 호흡 불면 어떻게 안 움직이잖아. 가만 있어봐. 진짜 움직인다. 꽃게 죽어 그러면. 진짜 아기 꽃게다. 그거 봐, 죽은 척 하잖아. 맞지? 진짜네. 가만히 냅두면 또 움직인다? 언제 움직여요? 몰라, 언제 움직이지? 기다려봐. 진짜 움직인다. 어머, 만지면 또 죽은 척 한다. 가만히 둬 봐. 다리 다 폈다? 오, 신기해. 어머, 뒤집어졌어. 얘는 이렇게 가나 봐요. 응. 꼬개, 꼬개, 꼬개. 꼭 어머.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? 어머, 신기하다. 어머, 이거 키워놔요. 이거 키워? 네. 키워서 어떻게 하게? 밥도 주게요. 밥 주고, 다 크면은 우리가 잡아먹어? 아니요? 너 꽃게 잘 씹어먹잖아. 어떻게? 키워서 잡아먹을까? 네. 저봐,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. 움직인다. 완전 신기하다. 이거 아이고, 움직이는데요? 꽃게, 소라에 붙어있던 꽃게야. 진짜요? 아, 알겠다. 토라는 바다에 있던 거고, 토랑 같이 바다에 있던 걸 거예요. 소라가 오버왔어. 토라를 타는 건 거기에 건너가서 그쪽을 지나가려 한 거. 지나가다가 소라한테 업혀왔나 보다. 아, 그랬구나. 그래서 너또 그렇게 만지면 얘가 죽은 척해. 저봐, 멈췄잖아. 물더 넣자. 물 많이 넣었어. 바다의 흙을 가지고 왔나 봐. 우와, 눈도 있네. 유나, 유나? 네? 이걸로 꽃게탕 끓여줄까? 네. 먹고 싶어? 네. 이거 조그만 건데? 어? 네. 아! 한 입도 안 되겠구만. 이거 먹고 싶어? 바다로 돌려줄까? 네. 돌려보내줄까? 아니야. 그럼. 그냥 키웠네요. 키운다고? 꽃게 네. 키우는 법을 모르는데? 엄마 한번 찾아볼까? 네, 뭐를요? 꽃게 키우는 방법. 꽃게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겠어? 너 알아? 물 들이자요. 물만 주면 돼? 어? 네. 식물이야? 물만 주면 자라? 네. 얘물 주면 물을 주면 크게 자라? 우리가 반도하고 이긴다. 너무 감동적이야. 아, 감동적이야? 유나, 유나? 예? 윤희가 태어나서 움직일 때도 엄마가 감동적이었어. 그래요? 아, 잘 움직여. 그거 이게 잘 움직이는데? 이거 꺼내면 어떻게 해요, 여기요? 죽어. 아, 그래요? 물속에서 살수 있어. 얘 여기로 꺼내면 배가 아파요, 죽어요? 말라서 죽어. 진짜요? 물이 있어야지 살수 있어. 말라서 죽은 척해요? 아니, 그냥 죽어. 꺼내면. 죽은 척이 아니라. 아니, 여기 있다가 죽은 척하구나. 대화 좀 해봐. 오게요. 안녕. 넌 이름이 뭐니? 넌 이름이 뭐니? 잘안 들리는데? 네가 이름 지어줘, 그럼. 꽃감! 꽃감이? 아니, 꽃감! 꽃게암이? 네. 왜 꽃게암이야? 꽃게니까요! 아. 꽃감이 또 적고. 꽃게암이? 네, 꽃게는 꽃게암이에요. 알았어, 얘는 꽃게암이야, 꽃게암이.
엄마가 통에다 물 해서 놔줘 볼게. 옮겨주자. 알았지? 옮겨주자, 집. 안 돼요. 아니, 이건 그릇이니까. 엄마가 통에다가 물 해서 줄게. 유나? 네. 물 통에다가 담아줄게. 네. 이 소금을 여기다 넣어. 그러면 꽃게가 살 수 있잖아. 왜 소금을 넣어? 꽃게가 살 수 있으니까요. 바닷물처럼 만들어줘? 네. 알았어. 엄청 조그만 꽃게네. 나도 한번 만져볼게. 이쪽으로 돌아와. 만지면 죽은 척해. 죽은 척한다고요? 엄마가 만들어줄게, 통에다가. 이거 말고. 얘 잡았어, 잡았어. 죽었겠다. 아, 그러면 이게 말라서 여기서 죽으면 다시 봐도 누워서 안 죽었네요. 아까 죽은 찍었어요. 진짜. 아까 여기에서 나 소금 가져올게. 엄마가 물 만들어줄게. 아까 여기서 마르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물 뚜껑으로 넣으니까 안 마르. 아니야, 그 소금 안 돼. 엄마가 해줄게.